얼마 전 한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캄차카 반도는 지구의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환태평양 브리고리에 위치해 있는 화산 폭발 위험 지역이었는데, 한반도와 멀지 않은 그리고 백두산의 화산대와 가까운 곳에서 결국은 일어난 폭발로 인해 대한민국 땅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은 화산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로 인한 문제와 위험성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반면에 그로 인해 한국의 영토가 크게 넓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마냥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한국의 영토를 넓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화산들은 어디가 있을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 5위 마라도. 2021년 한반도에서 기록적인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은 마라도 근해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당시 마라도 주민들도 이 지진을 크게 느꼈으며 이 이후 화산학자들과 연구자들의 마라도에 대한 연구 보고가 나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호주 커틴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 마라도라는 제주 남방섬이 해저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우라늄 토륨 헬륨 연대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마라도가 오래전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암석 내 희귀가스인 헬륨의 존재와 그 농도를 측정하여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마라도 섬의 지형이 수천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화산 활동이 앞으로도 마라도 근해에서 발생한다면 제주도 남방 해역에는 마라도와 유사한 형태의 화산섬들이 여러 개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화산 활동 및 지진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마라도 주변 지역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남방 해역에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를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제7광구 인근 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 갈등에서 한국이 좀 더 높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영토 면적이 증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해저에서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성되거나 기존 섬의 면적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쉬르트세이 섬 혹은 서트지 섬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섬이 있습니다. 쉬르트세이 섬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아이슬란드 남쪽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섬입니다. 이 약 4년간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에는 새로운 155m 높이의 영토 면적, 약 2.7제곱킬로미터 사이즈 면적의 섬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1973년에도 주변 해저 산맥을 따라 또 화산 분출이 일어났으며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또 생겨났으나 파도의 침식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쉬르트세이 섬은 적어도 2100년까지는 해수면 위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니시노시마 남남동쪽 500m 지점에 새로운 화산섬이 생성되었습니다. 마치 마라도와 흡사한 지역입니다. 이후 2014년에는 기존에 있던 섬들과 합쳐져 더 큰 섬이 되었으며 일본의 영토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남태평양에서도 2019년 통가 국가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새로운 아기 섬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섬은 통가의 영토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성되거나 영토 면적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섬들은 해양 침식과 화산재의 녹아내림으로 인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으나 규모가 큰 경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의 쉬르트세이 섬의 경우에는 화산 폭발 이후 식물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식생이 갖추어진 섬이 된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해상 영토 갈등을 빚으며 서로의 아주 깊은 앙숙관계라는 점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영국 두 나라는 나토의 회원국이자 같은 노르만색 순족계통이자 신교도 국가이지만 1970년대까지 지속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구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해상 영토가 확장될수록 영국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심지어 판이 경계, 즉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가 나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 지각이동으로 아이슬란드의 영토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5만에 불과한 나라임에도 영국, 독일과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자신들의 해상 영토를 잘 지켜나갔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해상 영토에서의 권리 역시 잃지 않고 오히려 획득해가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였는데요. 과연 한국이 아이슬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위, 철원. 철원 평야에 위치한 오리산은 북한 평강군에 속한 화산으로 현재 휴화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오리산의 지질학적 특성과 화산 활동 역사에 기인합니다. 오리산은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고원지대를 형성한 철원 평야의 주요 생성 요인입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와 모델링을 통해 오리산이 미래에 다시 화산 폭발을 겪을 경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오리산은 한반도의 휴전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과 동시에 휴전선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휴전선에서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휴전선 일대의 비무장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화산 폭발이 휴전선 일대에서 발생한다면 대량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탈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인구 교류와 난민 유입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화산의 쇄설륨인 마그마가 완전히 파괴시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불능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화산 폭발로 인해 대량의 마그마와 화산재가 분출되면 이로 인해 지뢰가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용암 분출로 인한 마그마는 천연 아스팔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남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천연 고속도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철원 오리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탄강과 철원의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바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위, 백령도. 한반도에서 화산 활동으로 생긴 현무암 분포지는 백두산, 제주, 울릉, 독도, 철원, 그리고 백령도 동쪽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백령도 해안지대를 걷다 보면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령도의 이러한 화산지대는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현재 많은 관광 수요가 있으나 접경지대 특성상 많은 관광객이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의 화산이 또다시 폭발하게 될 경우 북한 접경지대 특성상 다양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는 옹진반도 일대의 군사 장비가 많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포가 배치된 지역의 군사시설이 파괴돼 지정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위, 독도. 독도는 원래 도너츠와 같은 동그란 원형의 화산 분출 봉우리였습니다. 마치 아까 살펴본 아이슬란드의 서태지섬과 같이 큰 화산섬으로 탄생했다가 지속적인 파도에 의한 침식 과정을 거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어느 순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의 지속적으로 간척 사업을 통해 독도섬이 침식되지 않고 영토로서 잘 남아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서태지섬과 같이 높은 화산 봉우리와 넓은 땅을 갖는 화산섬으로 재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도의 해저를 살펴보면 울릉도보다 규모감이 있는 큰 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보다 마그마방이 더 크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도가 폭발하게 될 경우 제주도처럼 큰 섬이 될지 울릉도와 비슷한 면적의 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슬란드의 서트지 섬처럼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도에서의 지각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위, 백두산.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한국의 해안선이 더욱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두만강으로 화산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양이 많을 경우 두만강하고까지 흘러내려와 해안선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동안강하구가 마치 나일강 삼각주와 같은 화산 토사물로 인한 삼각주가 형성돼 러시아와의 영유권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만강 하구에는 과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가 러시아령으로 들어가 있고 북한의 큰섬이라는 섬이 두만강 하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에서 많은 양의 토사물이 발생하게 될 경우 두만강의 수계를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이 설정되어 있는 현재 국경선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토사물이 동해안까지 흘러나오게 될 경우 거대한 화산, 쇄설류 등의 토사석으로 형성된 삼각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백두산 폭발 이슈는 또 다른 영유권 갈등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아직 미확정된 국경 문제인 녹둔도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통일 이후에 한러 간의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국경이 애매해지게 될 경우 녹둔도 회복 등의 문제를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화산 폭발로 인해 바뀌게 될 수 있는 우리 영토들을 살펴봤습니다. 매월 단돈 990원 국토전략TV의 정예 회원이 되셔서 비공개된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국토전략TV 정예 회원이 되시면은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후원 금액은 비디오 품질 유지 및 채널 운영에 사용됩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를 후원하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셔요.